북유럽에서 특히나 이 여우털이 가장 유명한 이 옥션이 그 경매장이 바로 이 사가 핀란드예요. 네네. 네. 그 사가 옥션의 블루폭스를 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봐요. 결이 너무 곱고요. 네. 뭔가 이렇게 극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네. 안쪽에를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와인 컬러거든요. 안쪽에를 제가 이렇게 벌려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도 워낙에 블루폭스가 유명한 게 솜털이 네네. 빽빽한 게 이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을 들여다볼래야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주 여성스러운 느낌의 이 블루폭스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머플러 방송을 많이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은 싸가 옥션이라는 이 다 그 태그를 달고 있으면은 이만큼의 이 머플러 같은 경우에 보통 머플러 하나만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뭐 8만 원대 아니면 9만 원대에서 싸가 옥션의 머플러를 방송을 해요. 근데 이 풀스킨에 전체 다 이 싸가 옥션의 블루폭스를 가득 달고 있고 거기에 심지어 안쪽에 충전재가 솜이 아니라 전부 다 다운 소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브랜드의 다운을 쓰고 있잖아요. 프라우덴 거죠. 프라우덴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솜털이 80%와 깃털이 20%. 네. 그 환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파워라고 해서 이게 지금 600에서 이제 550 요 사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의류 아마 많이 보시게 되면은 필파워가 기재가 안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안에 솜털이 빼곡하게 많이 차 있기 때문에 필파워 얼마큼 안에 딱 오므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손을 딱 놨을 때 공기를 머금으면서 부풀어 오르느냐 네. 그걸 가지고 필파워라고 하는데 필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안쪽에 다 칸칸이 다 이게 다운백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께서 옷을 입었을 때 안에 솜털이 잘 삐져나오지도 않고요. 만졌을 때 그리고 아래 밑단을 보시면은 완전 이거는 진짜 한 움큼이 이렇게 안쪽에 다 근데 되게 스커트같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혈이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코트는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흔히 못 보시는 스타일이고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아래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 이거 어쩌면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주머니 라인 보실래요? 지금 벌써 저희 주문 전화 대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오늘 가격이 너무 좋고 이거 백화점 거예요.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주머니 라인도 다 이렇게 여성스럽게 셔링에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리가가 지금 이 옷을 아마 잠깐 여러분들께서 위부터 아래까지 한번 훑어보셨겠지만 네? 실제 우리가 이제 입잖아요. 그러면 리가는 다른 그 홈쇼핑에서 보통 샀던 거하고 입었을 때 느낌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리가는 그 싸가 옥션에서 지금 이 모피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싸가 옥션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 싸가 옥션에서 1년마다 그 경매 그 옥션 행사가 있을 때 리가 업체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웬만큼 싸가 옥션에서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는 규모가 되지 않으면 초청장을 못 받겠죠. 그렇죠. 근데 리가는 실제로 이 싸가 옥션에서 한번 와서 저희들 거 한번 봐주세요. 네. 라고 해서 초청장을 받는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품질의 모피를 가져다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대량으로 많이 사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그 뭐죠? 다운 소재, 충전재. 어쩌면 이렇게 빠져나오지도 않으면서 가볍고 편해요. 그러니까요. 리가는 지금 뭐 리가라는 브랜드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지만 실제 백화점 가시면은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거, 몇십만 원씩 하는 거 그런 브랜드들 옷 있죠. 그 전부 다 리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